충청과 경북의 밤사이에만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올해 처음으로 극한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영양 안동 지역에서는 주민 25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 산사태와 침수 사고 주의 요령 등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과 충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특히 위험한 지역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비가 오는 중도 위험하지만 온 뒤에 배수가 안 돼서 또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시 30분 현재로 충남북 경북 호우 경보 상태인데 사실상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호우특보, 경보주의보 상태이기 때문에 예. 비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 함수율, 이 땅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산사태, 뒤 2차 재난으로 이어지니까 전국적인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린 이후에도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경북 지역 그 중에서도 좀 영양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좀 피해가 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집계를 보면 누적 강수량이 영양 지역이 152mm, 안동 상주 지역 140mm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천 수위가 경보 수준으로 높아졌고 산사태도 함수율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서 곳곳에 지구가 보이고 앞으로 더 큰 사고도 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경북 특히 낙동강이 껴있는 지역에 이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있을지 홍수 위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고요. 평상시에서의 위험 지역 그리고 수위에 따라서 지점을 알리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 수계 홍수 특보는 안동 청송 영양 일부 지역 침수 그리고 주민 대피 권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상주의 이안교, 화계교, 영양의 청암교 그리고 후천교, 상주후천교까지 이렇게 지금 그 수위가 높아져서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건너시거나 해당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금하시고 하천변에 주차하셨다면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징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좋은 대책이 되고요. 네. 산사태 징후는 지표면을 이루고 있는 나무뿌리 흙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징후에서는 우직근, 뿌리 끊어지는 뚝뚝 소리가 나고요. 멀리서 보았을 때 큰 나무가 흔들립니다. 또 이게 함수율,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태, 배수의 용량이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흐르던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물이 솟구치거나 흐르게 되면 배수 기능이 마비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징후로 보아야 합니다. 네,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 도로를 이동해야 되는 분들 차량에서 산사태를 피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네, 산사태라는 그 막대한 자연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해당 위치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예. 말씀드린 사전 대피, 선제 대피가 가장 좋은 대책이 되고요. 일단은 운전 중이나 접근 중에 산사태가 시작됐다면 흘러내려오는 속도 15m/s 이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옆으로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당장 주택단지라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 방벽 이런 것들의 반대편에 있는 게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전 대피조를 챙기셔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교외 지역에서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 건물 이런 곳이 대피소가 되는데요. 그런 곳을 사전에 알아두셔서 선제적으로 대피하시고 지자체의 지시에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대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 피해 지역에 위치하신 분들은 좀 사전적으로 대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반지하 주택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반지하 주택의 침수 상황은 일단 먼저 시작되는 것은 주변 지역의 배수 기능 마비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기억하는 신림동 반지하 사고도 주변의 도로가 망가지면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침수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반지하 구조라고 하면 일단 위험 상황에서 주변에서 물이 갑자기 유입되는 상황을 상상을 하고요. 이때 가장 위험한 구조는
방범창을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일 때는 건물 안으로 물이 유입되면은 물의 높이, 무게 때문에 현관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방범창을 안에서 열 수 없다면 그대로 고립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림동 모녀도 3시간 이상 고립된 상태였었는데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잘 흘러내려는 중턱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입될 수 있는 거니까 방범창을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설사 지금처럼 호우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면 가능하면 그 공간을 벗어나서 이웃이나 친척집에 머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차량 안에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지하차도나 또 이제 수위 때문에 물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 단계별로는 차량은 대부분 차도에 있는 상황인데 예. 차도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면 그 차도 역시 배수 기능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물에 잠긴 길은 일단은 우회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잠기는 상황에서는 차량의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기게 되면 잠시 후에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갑자기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반대 방향 그리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하고요. 차량이 반 이상 잠겼고 그리고 갑자기 위입 늘어나지만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차를 벗어나셔서 버리고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천같이 하천을 건너시다가 갑자기 물이 유입되는 정도로 높은 상황이면 밀려오는 반대 방향의 차문을 열고 반대쪽으로 대피하셔서 그런 상황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또 차를 두고 이동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할 우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행동요령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에서 우려가 많은데 전기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감전 우려가 매우 낮습니다. 네. 하지만 노면 충격이나 충전 사용 시 그다음에 사고로 충격 시에는 비가 젖었다고 하더라도 감전 더하기 화재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충전 시에는 옥외보다는 옥내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흰 연기가 난다든지 발열이, 화염이 보이면 즉시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간판이나 이런 전기가 흐르는 물건들 같은 거는 상점주분들도 꺼두시고 그리고 전신주 그리고 입간판 이런 것들은 피해서 걸어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비 피해에 대한 대비 요령을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도로가 침수되면 이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데 지난해 특히나 이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시야 확보가 어렵잖아요. 맨홀이 어디 있는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건 위험한데 네. 역시 비가 그치고 나서도 나가실 상황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도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고인 곳이 보인다면 배수 기능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밟지 마셔야 하고요. 맨홀 같은 것이 그 안에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흙탕물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솟구치는 상황은요. 그 하류의 맨홀 하부의 배수로의 어느 하부가 막힌 상태가 되는데 솟구친다고 해서 그 근처에 접근하게 되면 이 하부의 배수가 뚫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사기처럼 빨아들이는 흡입사고가 나게 됩니다. 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물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일단 젖은 노면 중에서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고인 부분은 피해서 우회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간판이 파손되거나 강한 바람에 나무 여러 그루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좀 상인들이나 보행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상시에 건물 외벽에 있는 간판 이런 것들도 위험하지만 아무래도 더 가설한 것들, 길 옆에 세운 입간판이나 가설 간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정비를 하고 철거, 임시로 빼두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외부의 이런 전원들, AC 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정에서는 편하게 사용하지만 발이 젖고 손에 닿고 하면은 충분히 감전사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점주, 건물주분들께서도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치우시고요. 그리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출퇴근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행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가능하시면 슬리퍼보다는 장화를 권해드리고요. 물이 고인 곳은 밟지 않으시고 또 가능하면 최대한 비를 맞고 강풍이 부는 도로를 걸으시다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장마철 산사태와 침수사고 주의 요령 등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